우리가 베트남의 테슬라다. 빈페스트 품질이 테슬라에 필적할 것이다. 베트남 빈그룹의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가 전세계 공급망이 차질을 빚자 이번에 자신들이 전기차 시장에 진입해 브랜드를 구축하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베트남이 무슨 자동차를 만드냐, 그것도 전기차까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베트남에서 빈페스트의 소형차인 파디 판매량이 약진하며 현대 기아를 따돌렸습니다. 베트남 젊은층 사이에서 파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대차와 기아, 도요타가 오랫동안 싸워 나성을 허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생업체인 빈페스트가 짧은 기간에 괄목상대한 성장을 보인 데에는 어이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자국 국민을 상대로 빵빵한 프로모션을 펼치고 국내에서 조립된 차량은 등록 수수료를 깎아주었습니다. 또한 빈페스트는 2년간 할부 수수료를 최저 0%로 떨어뜨리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차 아이템과 모닝에는 스타일이 좋지 않다, 너무 조명을 많이 넣으려 해서 끔찍하다라는 등의 악성 댓글로 여론을 호도했고, 반면 자신들이 만든 차에는 베트남 차가 외국산 차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등의 애국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전략은 잘 먹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페스트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부문에서도 한국타도로 외치며 전세계 시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빈페스트는 인텔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고 연내 미국 증시에 상장해서 2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빈페스트에 외국인 고위 임원 4명이 잇따라 사임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독일 BMW CEO 출신 브렛 전 부사장과 인도 전기차 회사 타타 테크놀로지 출신인 유브라이드 부사장, 삼성전자, 패러데이 퓨처 등에서 일한 홍상배 부사장 등입니다. 이들 모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임한 것으로 내부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빈페스트는 제대로 된 수소차 하나 만들지 못하면서 투자를 받다가 폭락했던 제2의 니콜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세워놓고 1년 만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은 절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빈페스트는 독일에서 부품을 사와 조립하는 완성차인데 초기에 조립도 제대로 되지 않아 목숨 걸고 타야 하는 차라고 치부받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왕국이라는 일본도 전기차 개발을 늦게 시작했다가 최근 한국 등 경쟁 국가에게 크게 뒤쳐서 이러다가 자동차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는 5분 충전으로 약 22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지난 4월에서야 첫 양산형 전기차를 출시했는데 출력이 150kW로 아이오닉5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닛산이 올 하반기에 출시하는 신형 아리아도 출력이 130kW로 30분을 충전해야 375km를 갈 수 있어 아이오닉5보다 충전 속도가 3배 이상 걸립니다. 이렇게 일본도 한국을 비롯한 경쟁업체를 따라갈 수 없다고 했는데 베트남의 빈페스트가 단숨에 한국의 전기차를 뛰어넘는 것은 거의 넌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 일본 자동차는 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노린다며 베트남과 손을 잡고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양측은 현지 도로와 정체 상황 충전 인프라 실정에 맞는 전기차를 공동으로 연구한다고 했는데, 하지만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전기차 개발 속도를 늦추면서 경쟁 국가들에게 완벽하게 밀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귀국하며 응한 인터뷰에서 기술을 3번이나 강조했는데 이후 멘트에서 최근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놀라운 행보를 암시하는 듯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이 벌이고 있는 일에 베트남이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중국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시장의 여러가지 변화와 불확실성이 많은데 우리가 할 일은 좋은 사람을 모셔오고 또 우리 조직이 예측할 수 있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해 말한 부분은 일각에서 의미심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산량 기준 시장 점유율 1위를 탈환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1위에 오른 애플은 다시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낮은 데다 주요 생산기지가 베트남과 인도에 위치해 있어 중국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대만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생산량이 3억 1천만 대로 지난해 4분기보다 12.8% 감소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생산량은 7,380만 대로 생산량 기준 시장 점유율 23.8%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위는 애플이며 3위부터 5위는 중국 기업인 샤오미, 오포, 비보 순이었습니다. 트렌드버스는 삼성전자는 주요 생산기지가 베트남과 인도에 위치해 있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해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도시 봉쇄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망 혼란이나 중국 현지 수요 위축 등 영향권에서 벗어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공장을 모조리 철수시킨 것은 신의 한 수였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8년 4월과 12월에 선전 텐진에 있는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고 2019년 10월 중국 내 마지막 스마트폰 생산기지인 광둥성 후이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모두 베트남과 인도로 공장을 이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전세계 스마트폰 기업들의 공급망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중국 현지 스마트폰 기업들인데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중국 샤오미는 최근 협력사들에게 연간 목표치를 기존 2억대에서 1억 6천만, 1억 8천만 대로 낮출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1억 9,1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출하하며 전세계 3위에 오른 가운데 올해는 삼성전자, 애플을 넘어 1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나 중국 도시 봉쇄 여파로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삼성 베트남은 베트남 내 코로나19 제약상과 봉쇄령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호실적을 올려 주목받았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전자라는 전세계 1위 스마트폰 기업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에서도 경제적으로 큰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호찌민 등 봉쇄령으로 제품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특히 지난해 출시한 야심작 갤럭시 S22는 큰 인기를 모았지만 상당량이 베트남 공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춰져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베트남 경제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협의를 하기는커녕 일방적으로 봉쇄를 통보하면서 큰 손실을 안기고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당시 경쟁업체에게 밀리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올해 2월 협력사 스마트폰 생산라인 두 곳을 베트남에서 한국 구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베트남의 오만한 행동에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를 새로운 스마트폰 생산 중심지로 정하고 베트남에서의 생산 능력을 일부 인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4일 한 언론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생산 능력의 30%를 베트남에서 인도로 이전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이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루머라고 하기에는 최근 삼성전자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 직원들의 작업 일수가 주 5일에서 주 3일로 변경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를 기존보다 10% 낮춘 것을 감안하더라도 작업 일수를 주 3일까지 줄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박린성과 타이잉성 공장은 삼성전자가 1년에 생산하는 약 3억 대 스마트폰 가운데 50% 이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스마트폰의 약 20%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인도는 경쟁사인 애플의 생산기지 후보로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하청업체인 대만 폭스콘은 이미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저렴해 스마트폰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베트남 정부가 보인 폐쇄적인 정책을 폐지하나 안정적인 생산기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서 보여준 베트남의 모습에서 그동안 베트남 경제의 축을 담당했던 삼성은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